희생자 14명이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참사를 막았어야 할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이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사과하면서 한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충북도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입니다. 재난관리 총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분향소를 찾아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사고가 나고 1시간 정도 지나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오송 현장으로 향하지 않고 물이 넘친 괴산 댐으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사님 혹시 그 보고 한 시간이나 늦어졌다는 논란이 있는데 언제 혹시 보고 처음 받으신 거세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 혹시 보고 처음 받으신 거세요? 제가 우선 그 경찰에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지금 국무총리실에 감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사실관계는 그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다. 9시 44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오창에서의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를 받았고 10시 10분에 한 명의 심정지와 한 명의 실종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두 명의 그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오송의 상황의 긴박성 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상자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자신이 일찍 갔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거기는 뭐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드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그 효력을 또 생명을 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더 긴박한 상황을 그때 당시에는 괴산댐 붕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론이 논란이 되자 김영환 지사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한다는 자책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김 지사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죠. 지난 3월 30일 충북 제천 산불때는 인근 지역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도 지사가 가면 진화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산불 현장에 가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말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자, 그렇다면 술자리는 가고 산불 현장은 안 가는 건 바람직하냐는 거죠. 유족의 마음을 후벼판 이번 발언도 지역 재난관리 총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지난 주말 골프를 쳐서 무리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홍 시장이 공식 사과했지만 뒤늦은 반성이라고 본 겁니다. 나인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당사자가 뒤늦게 사과하긴 했지만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국면에서 골프를 금지한 당 윤리규칙을 어긴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수혜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해야 하고 특히 논란 초기 홍 시장이 SNS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이었다며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후속 회의에서 홍 시장 소명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홍문종 전 의원이 수회 중 골프로 당에서 제명된 사례가 있는데 윤리위는 앞서 홍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수위라는 것은 재방 사정이 다 감안이 돼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출직 지자체장인 홍 시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더라도 당장 시정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정협의 등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고 다음 공직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당 윤리위 결정에 홍준표 시장은 과하지욕이라는 사자성어로 답했습니다. 훗날을 위해서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당이 징계를 개시하자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징계는 제명, 또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뉘는데요. 포구 골프에 이어서 태도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홍준표 시장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징계 검토도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또 제명 등 4가지인데요. 최고 수위 징계로 뜻을 모은 겁니다. 손유정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이것에 관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자문위는 김 의원의 전체 거래 규모나 횟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최소 200차례 이상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으로부터 4차례 소명 자료도 제출받았지만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자문위가 낸 의견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넘겨받은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최종 징계는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로 확정되는데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자문위는 이상직, 윤미향, 박덕흠 의원 등 3차례 제명을 권고했지만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의원을 제외하고 2건은 윤리특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했더라도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윤리특위가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린다고 해도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 만큼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